안녕하세요. 머뭇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도 장사의 신 컨텐츠에 나온 삼복 한방 닭 한 마리입니다.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닭 요리이기도 하고 파김치가 맛있다 하여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닭다리가 뽕 하고 빠지는지, 국물이 정말 보양식으로 건강한 느낌을 받는지, 파김치가 정말로 맛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치는 회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1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으며, 외부를 보시면 일반 주택가의 빌라 1층을 사용하는 가게입니다. 간판이 레트로하니 아기자기 귀엽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사의 신님 영상으로 볼 땐 내부가 크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와보니 6테이블 정도의 아담한 가게이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벽을 보면 장사의 신님의 사인도 있습니다. 메뉴를 보시면 닭 요리는 두 가지만 있으며 쪽파 김치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한방 닭 한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음식들을 보시겠습니다. 비주얼을 보면 양이 풍부해 보이고 국물은 맑은 국물이 아닌 보약처럼 진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파김치도 영상보다 많이 준다고 느꼈고 엄청 먹음직스럽습니다. 닭을 먹어보겠습니다. 장사의 신님의 영상에서도 닭다리를 들 때마다 뼈만 뽑혔거든요. 근데 잘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잉? 제가 해봐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닭뼈가 빠지는 재미를 느끼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평소 판매보다 회전율이 빨라지니 100% 원하는 대로 못 익혀서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닭고기는 일반적으로 먹는 맛과 크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진 않았고 닭가슴살 부위도 엄청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퍽퍽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땐 빨리빨리 회전하다 보니 예전처럼 푹 삶진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국물은 진짜 맛있었습니다. 뭐 하나 빠짐없는 황금 조합의 국물 같았습니다. 뭐 부족한 느낌이 0.1%도 없습니다. 제가 보약 한 첩 지으라 하면 여기 와서 이 국물로 짓고 싶습니다. 그만큼 정말 맛있었습니다. 파김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맵짠을 아주 좋아하는데 제 기준보다는 많이 짰습니다. 너무 기대했다 보니 다른 음식에 비해 기준치도 올라갔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짰습니다. 닭이랑 함께 먹으면 간이 맞으니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떡은 개인적으로 음식에 들어가면 잘 안 먹는 편인데 갓 나온 떡처럼 정말 쫄깃쫄깃하니 맛있었습니다. 면은 메밀로 만든 듯하고 다른 칼국수와 다르게 생면처럼 보입니다. 시식을 해보니 생면의 느낌이고 쫄깃하니 맛있었습니다. 다만 칼국수의 양은 많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찹쌀죽을 먹어보겠습니다. 흰쌀밥이 아닌 흑미밥이고 달걀과 함께 주셨습니다. 옛날 정성본 샤브샤브 체인점에서 진짜 맛있게 먹어서 비슷한 맛을 상상하며 먹었었는데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한입 먹는 순간 팥죽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느낌을 받았고 조미료 맛이 정말 1도 안 느껴지고 건강해지는 맛이었습니다. 건강하게 드시려면 그냥 드시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추천은 파김치랑 먹으면 조합이 딱 맞습니다. 주관적인 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중들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맛이 아닌 할머니가 해준 건강한 요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을 생각한 요리를 드시고 싶다면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의 양은 개인적으로 엄청 잘 먹는 편이라 닭고기만 먹는다면 2인이서 양이 조금 부족했고 칼국수 죽까지 같이 먹어야 배가 불렀습니다.
저의 베스트는 국물이었습니다. 국물은 100점 만점에 120점을 줄 정도로 간도 진짜 잘 맞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파김치는 같이 온 사람은 너무 맛있다 하여 두 통 포장해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짜서 왜 사가지 생각했었는데 집에 가서 간장 계란밥이랑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장에선 좀 많이 짰다면 포장해온 파김치는 갓 담아서 너무 신선하고 제가 먹은 파김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왜 극찬을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삼복 한방 닭 한 마리는 동네에 있다면 부모님 모시고 올 것 같습니다. 다른 음식점과 다르게 조미료 맛이 안 느껴지는 건강식이다 보니 몸보신을 하고 싶은 분들에겐 꼭 추천합니다. 그럼 이만...